1분 만에 삼산택의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와인 글래스 잘 인식하고 있죠?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여러분들은 스타트업이라는 드라마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관심이 많은 주제인 스타트업과 코딩을 동시에 다루는 드라마라 저도 요즘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내용은 천재 개발자 남도산과 그 친구들이 삼산택이라는 인공지능 기술 기반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성장해가는 내용인데요. 삼산택의 핵심 인공지능 기술은 이미지 인식 기술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분야는 현실 세계에서는 이미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져서 드라마에 나오는 정도의 인공지능 기술은 구현하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지넷이라는 양질의 대용량 학습 데이터 셋도 있고 이를 기반으로 ILSVRC라는 극중 코다와 유사한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대회도 수차례 있었는데요. 대회를 거듭하면서 인공지능이 점점 발전하다 보니 2015년 이후에는 사람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인공지능 모델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 분야는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논문과 오픈소스로 다 공개가 되어서 이제는 이런 기술을 누구나 그냥 가져다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드라마 속 남도산이 만든 정도의 이미지 인식 기술은 사실 천재 개발자가 아니어도 간단히 구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접 제가 1분 만에 삼산택의 인공지능 기술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앞서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의 능력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인공지능 모델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모델들의 단점은 성능 위주로 개발되어 성능은 엄청 좋지만 모델이 너무 무겁고 판단 속도도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 나온 것처럼 웹캠을 이용해서 실시간으로 화면에 비친 물체를 어떤 것인지 판별하려면 인공지능의 판단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빠른 판단이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성능은 최대한 유지하면서 판단 속도가 빠른 다양한 인공지능 모델들이 만들어지고 발전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는 YOLO라는 인공지능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YOLO는 You Only Look Once의 약자로 말 그대로 한 번만 봐도 이 물체가 뭔지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의미로 지었다고 합니다. 스타트업 드라마에 나오는 인공지능 모델도 YOLO를 보고 만든 것 같은 게 실제로 YOLO 논문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발표자가 조명을 환하게 비추면서 사람 얼굴 쪽이 토일렛으로 판단되는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이 사례가 드라마에서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제 직접 코드를 돌려서 YOLO를 사용해 볼 건데요. 여러분들도 누구나 따라하실 수 있도록 개발 환경 설정이 필요 없는 구글 콜래버토리를 이용해서 코드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구글 콜랩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 구글에 있는 파이썬 이 이미 설치된 컴퓨터에 접속해서 이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로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 없이 바로 파이썬 코드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YOLO 모델을 활용해서 구글 콜랩에서 웹캠을 이용해 스타트업에 나오는 인공지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강조하지만 코딩에서는 뭘 해야 되는지만 알면 세부적인 코드는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도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YOLO, 구글 콜랩, 웹캠 이렇게 키워드들을 연결해서 검색해주니까 바로 첫 번째 문서에 그 가이드가 나와 있었습니다. 허빈 필리페라는 분이 작성하신 블로그가 있는데요. 여기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이분이 작성하신 구글 콜랩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허빈 필리페 님께서 작성하신 코드가 나오는데요. 콜랩을 사용하는 방법은 여기에 코드가 적혀 있으면 왼쪽에 재생 버튼을 누르게 되면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추가로 조금 내려보시면 현재 YOLO3가 업데이트 되면서 이렇게 받아와서는 에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전 버전을 가져오기 위해서 -b archive라고 입력하시고 전체를 실행하시면 YOLO3를 바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YOLO3를 받아와 주고 웹캠을 켜보겠습니다. 네, 펄슨으로 잘 나오고 있습니다. 컵을 보여주면 컵 80% 컵도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포크도 잘 인식합니다. 와인잔도 와인글래스 오 70% 90% 잘 인식하고 있죠. 스마트폰도 네 셀폰하고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리모콘 네 리모트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식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해보셔도 똑같이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